지금 이야기가 에버랜드예요. 무슨 용왕이 나타나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용왕 예를 제일 막 대표적인 게 막 이런 게 있어요. 뭐 석가모니라든가 불교에 대해서 열심 공부하던 스님이 어떤 말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막 듣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나중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바다에서 물에서 용왕도가 나타나가지고 아 좋은 이야기인데 내가 좀 참고한다.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 불교 문헌에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? 우리나라에서 용왕이라고 번역해서 부르는 그 말이 인도에도 있었다는 뜻이죠. 불교의 고향은 인도니까. 그렇죠. 불교에서는 용왕을 뭐라고 하느냐? 네. 뭐라고 할까요? 나가라자라고 합니다. 나가라자. 네, 이 중에서는 나가라는 말이 용에 가까운 뜻이고요. 예. 라자라는 말이 왕에 가까운 뜻이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인도의 왕 같은 사람을 마하라자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요. 예. 인디아는 2편 보면 그 배경이 이제 인도죠. 예.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왕을 행세로 하고 있는 사람이 호소하게 왕으로 나오는 어린이가 한 명이 나오는데 예. 어린이를 일컬어서 이제 영화 속에서 마하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. 참이에요. 마하라자에서 마하가 이제 크다라는 뜻이거든요. 라자가 왕이라는 뜻이니까 마하라자는 대왕이야. 이게 저 그거 있죠. 그 우리가 이제 마술을 할 때 쓰는 그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옛날에 불교에 나오는 경전 중에 천수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뭐 제일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 수리수리 마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조선시대의 그런 책들을 보면 조선시대에서 이제 병이 났을 때 요즘처럼 뭐 병원이나 이런 게 뭐 요즘 현대 의학인 게 없으니까 하여튼 그냥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우다야 맹심 없어. 수리수리 마술이 무슨 뜻이야?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약간 주문처럼 된 거예요.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예, 지금은 이제 마술 주문으로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그래서 수리가 약간 고귀한 자, 또 숭배의 대상이 되는 자를 뜻하는 말이거든요. 그래서 수리수리 마술이라고 하면 아 고귀한 자시여, 고귀한 자시여, 위대한 고귀한 자시여, 마하다란 뜻이다. 뭐 그런 식으로 인도에서 건너온 말의 흔적이 우리나라 말에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용왕, 용 이런 것도 인도에서는 나가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인도 쪽에 가면 나가를 표현한 조각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동남아시아, 인도의 나가, 나가라자 이런 거를 표현한 조각상들을 보면 뱀처럼 다 많이, 뱀하고 비슷하게 많이 묘사해봤어요. 예. 다리를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. 예. 그 막 뿔,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 모습하고는 아고 비슷하게 헛소 싶다!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아마도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제 추정입니다. 아마도 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퍼져서 살고 있는 비담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고 무거운 뱀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여겨가지고 네,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특히나 이 버마 왕뱀 혹은 뭐 버마 비담뱀이라고 부르는 이 비담뱀 류의 뱀 같은 경우에는 무게로 따져봤을 때 세계에서 제일 큰 비담뱀이라고 제일 큰 뱀류 동물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이 뱀이 뭐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살고 있고요. 인도 동부에도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불교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 막 어떤 화끈하고 뭐 신비롭고 강력한 동물 이런 걸 떠올릴 때 쉽게 떠올릴 만한 동물이 이런 거대한 비담뱀류의 버마 비담뱀류 이런 뱀이겠죠. 버마 비담뱀 같은 경우에는 대충 뭐 키워도 한 뭐 한 5m 정도까지 자라고요. 무게도 한 70kg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무게로 늘어납니다. 아나콘다네. 아나콘다보다 더 이 버마 비담뱀 평균적으로 더 무겁습니다. 길이는 좀 더 짧은데 무게는 보통 더 무겁게 나가고요. 70kg 사람 몸무게지 않습니까? 이 정도로 자라나는 게 그다지 아주 희귀한 것도 아니고요. 기록상 남아있는 가장 거대한 버마 비담뱀 같은 경우에는 뭐 180kg을 넘긴 버마 비담뱀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라는 데다가 이 버마 비담뱀이라는 이 비담뱀의 아주 독특하고 재미난 습성으로 뭐가 있냐면 헤엄을 잘 치는 습성이 있습니다. 아, 저 덩치로? 네. 물에서 헤엄을 정말 잘 칩니다. 그래요. 그래서 물을 주변에 많이 살고요. 물이 아예 없는 곳에 그게 어떤 물 흐르는 곳, 강이나 냇가 같은 곳에서 살지 못합니다. 헤엄을 굉장히 많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인도 사람들이 배 타고 강물 건너가다가 엄청나게 이따만하게 물속에서 갑자기 훅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라지. 지나가고 이런 걸 보면 전 회장 신이 하나 살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전 회장 네. 이거 시작했구나. 공사를 춘새에 합장 공사를 시작했네. 영진이가 왔다 가니까 아주 대박 나는 거요. 응? 청룡회에, 응? 어떻게 잘 지내지?